4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그리장고 여기는 물건 같은 거 저장할 수 있는 곳이고 약간 무슨 향료 냄새 인도 음식 냄새 같은 게 약간 난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에서 말한 게 공간이 좀 작은 편이라는 데 그래서 좀 좋게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곳이고 이런 자료들이 좀 좋지 않은 자료라면 좋게 볼까 안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옷을 씻을 수 있고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두 개 정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된 게 부동산 저분이 여기 왔을 때 표제 되게 안 좋겠고 마음이 아예 드는 집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번 돈을 내볼까 하니까 이 사람이 하지 마라 더 좋은 게 꼭 넣는다 걱정하지 마라 여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마당이 이렇게 있고 두 사람 말한 거는 여기가 다 아파트란 말이에요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떠들지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놀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여기서 따라다니고 하면 좀 떠들 거라 해가지고 하여튼 좋게 평가해야 돼 지하실은 잘 장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선님이다 뭐 카펫 같은 거 다 해놓고 실도 해놓고 해서 옷을 넣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다 짐 같은 거 넣고 여기다 이 사람은 무슨 술 마시는 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공간 해가지고 여기서 TV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에서는 이게 창문이 있으면 침실 하나로 친단 말입니다 지하라 해도 그래서 저 사람 말은 2만 원하면 뭐 여기다가 사람 월세 내고 하면 들게 할 수 있다면서 여기다가 크게 살 수 있고 뭐 침대 놓고 뭐 대절해서 살 수 있게 하고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무슨 또 짐 넣는 공간 그렇습니다 여기는 오디오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이러면 음향 효과 좋게 그 영화 보기 좋아하는 분 같구만 이 위에 올라가면 침실이 또 세 개 있습니다 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장난감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긴 남대 큰 침실 문제는 해가 저기서 나오는데 이게 막혀서 해가 없으니까 여기는 다른 집이 있고 해서 그래서 햇빛이 좀 적습니다 옷을 넣는데 화장실 약간 어둡지 이렇게 마음이 조심하시는 화장실 안 있고 여기도 간이 있고 간이면 뭐 등등 있을 건 다 있는데 가격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하여튼 위치도 그렇고 마음이 아이들 다 앞에 있는 사람은 사겠다는 말도 아예 하지 말라 했다 이런 집은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그 해야 되면 또 딴 집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